동규씨 어제 소개팅 잘하셨어요? 환불해주세요. 네? 애프터 신청하고 24시간째 답장이 없잖아요! 동규씨 일단 진정하고 잠깐 여기 앉아봐요. 혹시 무슨 실수한 거 아니에요? 배운대로 한 거 맞아요?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. 연애 PT 받으면 모쏠 탈출할 수 있다면서요! 다 거짓말이었어. 환불해주세요! 영상 찍어왔죠? 예! 일단 영상 같이 봐요. 나한테 배운대로 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환불해드릴게. 여기 있습니다. 핫캐오마 티. 아, 감사해요. 음료는 제가 사야 되는데. 아니에요. 그리고 뜨거우실까봐 제가 그 얼음 한 개 넣어달라고 했어요. 대박. 감사해요. 여자분 표정도 좋고 시작 좋은데요? 예.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여자분 편하게 짐 놓을 수 있게 제가 보조자도 갖다 놨다고요. 송경씨 짐 여기다 넣으세요. 이게 뭐예요? 아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그 가방 올려놓는 자리고요. 여 뒤에 보시면 여기는 그 화장품 파우치 놓는 자리인데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보니까 틴트 많이... 아니 이게 맞아요? 예? 동규씨 의자 모아요? 가방 하나 올려놓으면 의자만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? 아, 편하게 물건 놓으라고 저 나름 응용한 건데요? 그 응용이 너무 불편해요. 이러면 누가 편하겠어요? 아니 보조의자 가져다 놓으라고 했지 몇 개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. 일단 계속 봐요 영상. 괜찮으세요?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. 아 죄송해요.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. 혹시 실례지만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대리님 때문에 힘들어서요. 동규씨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죠? 당연히 공감해줬죠. 좋아요. 공감보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면서 되묻는 말투와 적극적인 리액션. 저도 알거든요. 대리님이 본인이 할 일인데 자꾸 저한테 떠넘겨가지고요. 떠넘겨가지고요. 제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동규씨. 동규씨. 아씨 뭐 앵무새세요? 앵무새세요? 그냥 탁 치고 맞아봐요.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. 아니요 제가 사진 찍는 기술 배워왔거든요. 찍어드릴게요. 진짜요? 그러면은 몇 장만. 제가 인생샷 검지는 법 말씀드렸죠.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여성분 예쁜 얼굴 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면 된다고요. 웃으실게요 성경님. 하나 둘 셋. 오른쪽 얼굴 예쁘다고 하셨죠? 찍어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너무 예쁘. 증명사진 찍으세요? 왜요? 빛 각도 다 제대로 했잖아요. 진짜 이런 일 하면서 동규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! 저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! 아 환불해주세요! 아, 환불해드릴게요! 환불해주면 되잖아요! 진짜 동규씨는 답이 없네! 예? 알겠습니다. 난 살다 수강생한테 답 없다고 하는 선생은 처음 보네! 당신도 답 없어! 아 못 써라 빨리 나가! 뭐 못 써?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! 사진 너무 고마워요. 우리 또 만날까요?